わあすごい。わあ、花びらかよ。신주쿠 슈베가 더 젊은 사람들을 만지잖아요. 어디에 비해서요? 아 근데 아석사는 확실히 늙은 사람들을 만드니까 그거 젊은 사람들 많은 데는 시베야가 더 많을 거예요. 원래 시베야가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네, 제가 말을 잘못 듣으시면 저도 그거 말하자마자 말을 잘못 듣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잠실 쪽으로 가려고요. 아, 어색했던 게 제가 그 목소리로 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자마자 건너편에 앉아 계신 분이 좀 나이 있으신 분이라 어색했어. 말 잘못 듣는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생각한 대로 말하니까 가끔 이렇게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I love Korea. 진짜 I love Korea 입고 다녀야겠어. 와, 그 캡슐 연출이 여기서 이렇게 벚꽃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아, 와, 예뻐, 예뻐, 예뻐. 아, 뭔가, 이거, 가지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나 요즘 10번 정도 연속으로 조율하는 일이 터져서. 심연덕 씨랑 결혼하러 한국에 가는 거라면 좋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심연덕 씨를 꼬시러. 아! 윙크님, 그거를 굳이 왜 써요? 현실. 아, 내 발자. 그 리얼 친구도, 지효리 혹시 결혼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도 가뜩 오해 할까봐 제가 댓글 부분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서 한 명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 심연덕 씨 결혼했다던데 시어리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 저 아닌데. 이 제품 너무 맛있는데? 코리아 티셔츠 입고 왔어. 파이브 사이즈인데 파이브 헌트라이드. 오케이. 그 계산할 때 그 캐시카드 찾으려고 가방을 보고 있었어. 500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그 작은 돈이 있나 돈전 있냐고 물어보시는가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아 그거 영어 하시는 것 같았어. 방금 영어? 이렇게 생각하기다가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왜 외국인 티가 나지? 그랬더니 이 셔츠 때문에 외국인 맞지만 안녕하세요.
인천 쪽에 있는 제부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제부도 입구라는 버스 전유장 쪽에 있는데 제부도 입구에서 카카오맵 켰더니 제부도 입구에서 제부도까지가 거리가 1시간 걸린다고 카카오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거. 아, 근데 여기 저 차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택시를 부르려고 했거든요. 저쪽까지. 아, 그럼 제가 아직 역시 제부도에 있지 않았구나. 이거를 건너면 제부도래요. 와. 그냥 그거 여기 산책해보고 아니면 저쪽 케이블카까지 가는 것도 버스 타고 갈 수 있나? 근데 그 라이브 콘텐츠상 케이블카 이용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가죠. 크리스탈. 욕심부리고 크리스탈. 유리 케이블카 났어요. 일본 관광 가이드북에 적혀 있었는데 제부도가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갈 기회가 없어서 겨우 이루어졌네요. 오오오 빠르다. 되게 빠른데. 오오 수고. 오 하도 왜 이럴까요. 와 진짜 진짜 딱 좋아요. 시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10분 10분 될 수 있죠? 엄청 빠른데 건너뛰어. 어 손 흔들어 주셨어. 오오오. 어 바다색이 노란색으로 보여. 아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보여. 어 신기하다. 와 진짜 우아한 시간이네요. 어, 어 제부도가 그 물이 지금처럼 없는 시간에 저렇게 길이 생기고 물을 타오르면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섬이라고 들었어요. 관광 가이드북이 그랬어. 마지막 잘 왔어요. 그 시간 제가 헤매는 시간 포함해서. 와, 진짜 다 좋은 시간 됐네요. 어, 이쪽에 시설이. 아, 완전 반전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나? 어서오세요. 와. 와, 진짜 예쁘다, 뭔가. 진짜 이게 해외여행 느낌인데, 이거. 분위기가. 아, 좋은 향기나 너무. 정말 예뻐요. 이거 야경도 예쁠 것 같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여기 펜션도 많았어. 제대로 된 섬이네요. 뭐랄까 그 타워에서 전망만 보이는 게 아니라 호텔도 있고.
수원역 로데오 문화광장. 좋아요, 구독, 그냥 뭐지? 안한 별명이었다. 조심해요. 거기 바로 앞에 주차장에 나는 거. 그 다음에. 안녕. 네, 여기 너. 안녕. 아이, 안녕. 보이는 거 나왔대. 보이는 거 나왔대. 아니, 하는 거 같은데. 나왔대. 하는 거 같은데. 야, 언니, 당뇨를 해. 사실 되게 반대죠. 엉덩이 밑에 흔들린다.